위치 1보다 작은 로그 부등식이죠.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진수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될 건데, fx는 2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얘는 y축의 대칭인 오함수 형태가 되고, 얘는 gx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gx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킨 그런 그래프식이라고 합시다.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왜 그냥 이렇게 문제를 안 주고 로그 위에 얹어서 줄까 생각해 보면 항상 진수 조건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진수 조건에서 생각을 해보면 fx가 0보다 큰 거랑 gx가 g의 마이너스 x가 진수니까 얘가 0보다 큰 거랑 이건 반드시 까먹으면 안 돼요. 요거 때문에 맨날 틀리는데 그럼 g의 마이너스 x가 뭐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뒤집으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뭐 이런 정도로 그래프가 생길 텐데 fx가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반대로 얘가 y는 g의 마이너스 x를 그리면 요 교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편에 있는 점이라서 마이너스 3을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는 fx가 곡선이 작아요 이 부분만 따져볼 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지면 되는데 그래서 얘만 보자면 얘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가 됩니다만 fx가 0보다 큰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fx가 0보다 클라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 g의 마이너스 x가 0보다 클라 그러면 얘는 2보다 작아야 되죠. x는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거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 찾아보면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해당이 되고 이거랑 이거랑 공통 부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공통 부분은 마이너스 3에는 등호가 들어가고 마이너스에는 등호 안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답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